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풍이 잘 드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구미무라는 식물이고요. 아주 올드한 다육입니다.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계절에 참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구미무 같은 경우는 잎 모양이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아주 붉은색으로 정렬적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구미무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군생으로 풍성하게 키우기는 힘들고요. 지금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적심을 통해서 이렇게 군생 여러 개의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구미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착한 그런 품종이고 요즘은 좀 구하기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화원에 갔을 때 이 구미무가 있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입해서 키워보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구미무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굶겨버리면 잎이 이렇게 잘 마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굶기지 않는 게 좋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 키우면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간중간 이렇게 철화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구미무 같은 경우는 생얼로 키웠을 때가 더 예쁘고요. 이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. 꽃이 예쁘긴 하지만 꽃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껍게 올라오기 때문에 빠르게 잘라주는 게 좋고 가끔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생장점을 빠르게 잘라주면 꽃대를 빠르게 자라주면 또 다시 이런 새로운 얼굴이 나오면서 풍성한 군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주면 되고요. 따로 이렇게 줄기가 좀 빠르게 노쇠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만큼은 1년에 한 번씩 해준다 그러면 예쁜 모양을 오랫동안 감상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두 번째 품종은 패러독스입니다. 이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계절의 반응을 빠르게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오렌지 약간 와인빛 색감이라 그래야 되나요? 워낙 고급져 보이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 참 순둥순둥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. 이 겨울 특히 추워지는 겨울에 가장 멋스러운 얼굴을 그대로 느끼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분갈이는 구미무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. 중간중간 잎이 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분갈이를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뭐 따로 정해서 해줄 필요는 없고요. 이 아주 추운, 아주 더운 7월, 8월, 1월, 2월만 피해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활착도 잘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났을 때 바로바로 제거를 하면서 키운다 그러면 화려한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세 번째 품종은 라즈 아가라는 품종이고요. 이 매창 같지만 매창 계열의 그런 넓적한 날카로운 그런 모습은 아니고 평평하고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 물이 들기 전에 이 오렌지빛 얼굴, 연한 오렌지빛 얼굴도 예쁘지만 이 단풍색이 완전하게 들면 아주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고요.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.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그런 품종이고 가격이 좀 한 1, 2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고요. 이 단풍이 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대략 한 1년 정도 키워야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주면 충분합니다. 이 자주 분갈이를 해주면 예쁜 색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예쁜 모습, 예쁜 얼굴,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샤이닝 펄 철화입니다. 이 샤이닝 펄 철화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렬한 색감이 마음에 드는 그런 품종이죠. 이 철화를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로 엮여 있는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철화에 빠질수록 중독이 강한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이 샤이닝 펄처라 같은 경우는 단풍이 아주 잘 드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울수록 아마 더 진한 색감을 오랫동안 감상을 할 수 있고요. 이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주면 되고요. 병충해 아주 강한 다육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품종은 뭐냐면 이 레티지아 철화입니다.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 다육이 중에 가장 유명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정열적인 그런 품종입니다.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요. 아까 구미무와 페라독스처럼 공중뿌리가 잘 나기 때문에 공중뿌리는 매번 생길 때마다 제거를 해주는 거 좋고요.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. 단 키우다 보면 이 줄기가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줄기가 고사되거나 무릎병이 와가지고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바로 그 줄기를 제거를 해서 옆에 있는 가지로 번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철화처럼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. 철화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본 바로는 처음에는 철화 수형을 유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붉은색 꽃다발처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레티지아도 괜찮은 품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춥수입니다. 이 춥수 철화 같은 경우도 아주 붉은 색감으로 정열적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화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철화가 풀리면서 정상적인 얼굴이 돌아오는데 이 정상적인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붉은빛 얼굴로 전체가 변합니다. 아주 강렬한 색감이기 때문에 이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춥수 철화도 괜찮은 품종이고 아주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의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 단풍이 잘 안 들어가지고 왜 내 다육이는 단풍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영양제와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성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뻐진 색감을 마음껏 감상할 수 없습니다. 가끔은 색을 화려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굶기거나 분갈이를 좀 늦춰가지고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대품으로 키우는 거는 풍성한 모습을 보기는 좋은데 단풍을 보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량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게 단풍색을 예쁘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